근데 이 학부모 총회 때더 재미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. 아버님이 오셨어. 아버님이 오셔서, 저는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애가 좀 특이해가지고 당신이 애를 데리고 다녔대. 그러니까 유치원 끝나고 이렇게 가면 다른 애들은 선생님 주변에 이렇게 엄마 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리 애는 그 미끄럼틀 밑에 자기 혼자 이렇게 가야 돼. 그런 얘기도 하고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영락 없는 무엇? 자폐나 ADHD였더라고. 자폐일 가능성도 있겠는데. 근데 얘는 내가 뭘,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게 3월 첫날부터 계속 주무셨거든. 아까 그 멘토링 일지 보셨죠? 여기에. 이게 그 아이의 일지예요. 근데 아빠들은, 학부모님들은요, 교사들의 말을 기본적으로 그 낯선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의 말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학교 다닐 때 별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동료 관찰 일지예요. 그 얘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.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대. 그때는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다는 거죠. 그래, 그럼 네가 관찰 일지 써라. 별 내용 없어요. 1, 2, 3교시 주무심, 4, 5, 6교시 나가심. 근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뭐 충분히 도와줘야. ADHD가 한 반에 두세 명이에요. ADHD 다루는 법을 모르면 학교 생활 못합니다, 지금. 그 카페도 제가 유튜브에도 ADHD 송영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아이들 다루는 강의 엄청 올려놨어요. 그거 보시면 지금 얘도 ADHD잖아요. 근데 얘는,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김현수 원장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. 교사상처의 저자 김현수 원장을 초빙해서 같이 강의도 듣고. 그 애는 3월부터 계속 자. 6월달까지 자더라. 그 허리 아프시면 후련이 나가셔. 전화를 해. 그럼 땡땡이 친 애들 전화 받을까요? 안 받을까요? 안 받잖아? 얘는 꼭 받아. 어딨니? 중학교 뒤인 듯.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지. 남 얘기하듯. 그래서, 근데 이 녀석이, 어른들은 계속 뭐, 래프를 형성하고 있었고. 근데 6월 어느 날, 이분이 볼펜을 들고 주무시더라. 저도 순간적으로, 저 녀석이 뭘 들고 자? 볼펜을 들고 있는 거야? 제가 왜두 볼펜을 들고? 너무 놀라가지고. 얘들아, 아무게 볼펜을 들고 잔다? 우리 반에서 완전 뒤집어져. 저 아이와 볼펜이 상관관계가 전혀 없거든. 하도 애들이 꿍꿍거리고 막 재밌어 하니까 시끄러움을 깼어요, 애가. 왜 그러냐? 옆에 멘토가 있잖아. 너 볼펜 들고 잔다고. 그게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애가 우리 반 애들 하나씩 하나씩 얼굴을 뜯어봐. 왜 뜯어봤을까요? 맞추시면 사진 체크입니다. 왜이 아이는 우리 반 애들 얼굴을 하나씩 뜯어봤을까요?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이 얼굴을 뜯어봤어. 난 그게 참 재미있었어. 난 걔가 왜 그게 처음에 알고 있었어. 어떻게 웃는지 누가 웃어요? 아, 웃는지? 아니, 그 다음 시간. 그 다음 시간에 얘가 계속 안 되는데, 좀 동물처럼. 뭐 하는지 모르겠네. 아니고, 또 웃는지 안 웃는지. 아니고, 친구. 그렇지. 누가 말씀하셨어요? 그날 처음 본 거야.
쉽지 않은 질문이지. 근데 그 아이는 2학년 올라서 처음으로 자기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. 근데 이미 어른들은 레포, 그 김현수 원장님 강의도 듣고 레포가 형성돼 있었잖아. 그러니까 그날 바로 제가 아이와 하고 엄마 아빠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냈어요.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. 칭찬이란 말은 좀 이상 어색해. 인정. 아이가 변했다는 걸 인정하고 격려해 주니까 우리는 이미 짜고 있었거든. 내가 학부모총회 때 올 때 학부모총회 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. 어른들끼리 짜야 됩니다. 어른과 애가 짜면 다 답이 없어요. 어른들끼리 철저하게 짜야 됩니다.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학부모총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미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날 뭔가 세리머니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.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그래서 그래. 그 다음 시간부터 수용평가에 참여해. 근데 아까 그분 반장 그 된 걔는 39등이었고 얘는 38등이었거든. 특수반에가 37등이었거든. 그 얼마나 꼼짝도 안 하면 그렇게 성적이 나오겠어. 그 대한민국 학습 부진의 문제는 사실은 그것만 해소해서 하면 돼요. 애들은 우울이에요. 그때 기말고사 16등이고 그 다음부터 이 녀석이 그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와. 방학 때 12시간을 공부해. 독서실 가서 12시간. 그랬더니 그게 고2 때 일인데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어요. 그랬더니 한 학기 말만 되면 나한테 그 애 아버지가 뭘 보내주시죠. 학비 명세표? 얼마? 성적자가 전부 면제세 0원이야. 대학교 이걸 보내주시더니 이 녀석이 3학년을 연대 컴퓨터공학과로 편입 갔어. 지금 대학원 가졌다. 지금 시각인지 지금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. 아주 귀찮다. 대학원 무엇이 중요하다? 학부모 총회가 중요하다. 학부모 총회가 그때 아버님이 이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훨씬 처지게 되죠.